제가 좀 이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해서 네. 혹시 이상민 씨 아시죠? 떨린다. 뭐가 떨린다. 떨려? 뭐 있잖아, 막걸리. 영탁 말고 나 전화 받았다. 영탁 말고 네. 그 이상민 씨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분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맨날 항상 힘들다고 하시니까 뭐 사주가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신점으로 봤을 때 이분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나 그게 되게 궁금해. 우리 지금 생년월일도 모르고, 나 사장님, 전 진짜 연예인 이런 거를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어릴 아니 때부터. 어차피 늙었잖아요, 선생님도. 그쵸. 예, 룰라 알 때니까 이상민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실 거 아니야. 거기 늙은 거는 좀 빼둬, 사장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상민 씨라는 사람만 딱 바라보고 보면 이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 똑똑하다. 그래요? 그리고 사주에 돈이 있는데 없는 척, 불쌍한 척. 아, 그래요? 소멸이 되는 그런 거를 자기가 까먹고 있는 거지. 원래 사주에는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자꾸 자기가 소멸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겉과 속이 다르잖아. 눈 봐라, 눈, 눈. 내눈좀 가릴게. 뭐가 온다, 지금. 뭐가 온다, 지금. 왔다! 웃지 마! 눈이 넘어가거든. 눈이 왜? 아니, 욕할 때 자꾸 눈이 넘어가더라, 나 요즘. 왜? 왜 없는 척을 하지? 아. 있잖아. 그리고 있으면서 없는 척을 해야 그돈 받으러 올 사람들이 안올 건가? 안올 거야, 이거. 빚다 갚지 않았나? 지금? 다안 갚은 걸로 그래도 뭐다 갚았다고 이제 그 뭐지? 우리 TV에서는 뭐다 갚았다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 자기가 아직까지도 그 버릇은 그 집어는 남못 주거든. 네. 맞잖아. 이거 했다, 얘가.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아. 그 했었잖아. 네. 뭐, 다른 사업적으로도 너무 지가 욕심을 냈고, 요만한 그릇인데, 많다고 이만한 그릇에다가 지가 그걸 뭐 투자를 하고 하다가 망했잖아. 그거를 지가 또, 분명히 내가 봤을 땐또 뭔가 자기가 이렇게 또 꼼수가 있다, 그렇게 나오고, 이러다가 진짜 없다 없다 하다가 지가 입으로 쪼사무갖고 진짜 글베 된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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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니 왜 불쌍한 척을 하고 살아? 아, 그래요? 그래. 뭐 세상 지가 없는 가오바시는 있고 맞다 얘가 가오 이제 부산에서는 가오다시라 하거든. 없다 없다면 지 입으로 쪼사먹어. 있다 하고 좀 사이소 그냥 좀 제발. 인간성은 좀 어때요, 이번에? 인간성 들으면 눈가리 한 봐라, 눈가리. 왔다 내또 논논해. 인간성이 안 좋다? 그러니까 착한 척, 불쌍한 척, 뭐 척쟁이 같아 내가 봤을 땐. 처음으로 봤을 때. 척쟁이.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좀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부모님 병원비까지, 왜 나는 부모님까지 팔아야 되나? 부모님, 뭐, 왜, 얼마 전에 나온 그 뉴스를 보면, 그렇더라? 그 뭐, 부모님 병원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나간다며. 왜 아. 부모님까지 팔아? 근데 뭐 미래는 좀더잘 풀릴 수 있어요, 이분이? 있잖아, 그,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데팥 난다, 얘가. 어? 그래, 자꾸 구라만 까고 있다가, 어깨 내리앉는다, 이거 다 내리앉는다. 그러니까, 좀, 정직하게 조금 솔직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욕해서 너무 죄송합니다.